서울에서의 라스트 댄스 정말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1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 이별의 메시지가 아닌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몇 마디 말씀 전달해 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하다시피 솔직히 제가 원하는 음악의 길은 댄스 가수로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중들이 그리고 팬분들이 댄스 가수 김현중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또 댄스를 좋아하게 됐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늦지 않은 38이란 나이에 다시 한번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에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내년 그리고 미래도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19년 동안 제가 멋있는 댄스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렸나요? 네! 여러분들도 최고의 댄스 가수의 팬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앞으로의 음악에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딱 10분 정도면은 잠들기 직전까지 왔는데요. 멋지다 김현주! 최고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체력 보충에 시간을 좀 해보려고. 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곡 Do You Like That 들려드릴 텐데요. 진짜 정말 신나는 게 제가 오늘 댄스 그만하려고 작정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약간 하이퍼 슈퍼 조증 같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Do you like that?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 멋있다. 이제 8월이면은 저희 댄스 신곡 김현중 댄스 신곡이 나와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케이지란 제목이에요. 네, 케이지. 케이지 너 케이지 케이지. 그 답장 세장 할 때 케이지 있잖아요. 그 케이지.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만의 세상을 보여주고 내 팬들을 봐라. 난 죽지 않는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앞으로 나는 계속 갈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나의 세상에 와. 나의 스테이지. 나의 케이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케이지 들려드릴게요. Welcome to my stage.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 우리 댄서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은 점은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오늘의 무대가 평생 자면서도 살면서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영광, 오늘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일어나고 잘 딛고 걸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작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불어오는 밝그름도 오늘의 감동, 이 여운 안고 소중히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